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지도록 주택 산정 가격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8월 18일부터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도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작되는데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억울한 임대 사업자 문제로 논란이 거셉니다. 이에 국토부가 주택 산정 가격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올리고 시세도 주택 가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작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8일 이후에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고요. 만약에 작년 8월 17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올해 8월 18일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란 임차인이 바뀌어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바뀌지 않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갱신해서 더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그래 법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법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라고 하니까 가입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가입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어떤 경우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다면 쉽게 말하면 주택 가치보다 빚이 더 많다면 이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 불가 통보를 받는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 일반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 대출 금액이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 산정 가격의 60% 금액을 초과한다면 60% 금액보다 더 많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 불가 통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나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등은 주택 산정 가격이 낮습니다. 왜 낮냐면 주택 공시가격, 주택 기준시가가 낮기 때문이죠. 주택 산정 가격은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공시가격이 낮으면 주택 산정 가격도 낮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이렇게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다가구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가입하고 싶어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를 찾자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 때문이죠. 다가구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세 대비했을 때 주택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전세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전세난 때문에 전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국토부가 주택 산정 가격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오늘이 8월 16일인데요.
오늘 날짜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8월 1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크게 이제 그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참 그 전에 그 개정안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규칙인데 이걸 개정한 거고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 산정 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상향시켰다는 거죠. 올렸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할 때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 기준도 준용하겠다, 갖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세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뭐 KB시세라던가 아니면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시세 아니면 등기부 등본상 1년 이내 거래가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더 수월하게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 가지 표로 정리해보면 먼저 주택 산정 가격이 나와 있는데 주택 산정 가격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가입할 수 있다면 보험료 계산할 때 얼마가 나오느냐 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건 여기서 말하는 주택 산정 가격은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에 관련된 그 내용에 한해서만 주택 산정 가격입니다. 혹시나 다른 세금 쪽에서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주택 산정 가격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감정 평가 금액만 하려고 했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 12월 10일부터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 산정 가격으로 쓸 수 있게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더해진 거죠. 언제부터? 8월 17일부터 부동산 시세 또는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 가격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주택 산정 가격으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국토부가 기준을 상향시킨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보면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이라면 현재 공시가격의 130%를 곱해서 주택 산정 가격을 책정했는데 이 130% 기준을 150%까지 20%를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공시가격이 9억에서 15억 사이라면 현재 130%에서 140%까지 10%를 올리고요.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이라면 현재 120%에서 130%까지 10%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를 보면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일 때는 현재 170%에서 190%까지 20%를 올리는 거고요. 공시가격이 9억에서 15억 사이라면 현재 160%에서 180%, 20%를 올리는 거고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이라면 현재 150%에서 160%, 10%를 상향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게 오피스텔도 적용 비율이 있습니다. 기준시가에 120%를 곱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이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국토부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적용 비율을 상향시킨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오피스텔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현재 기준 120%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처럼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상향시킬지는 이제 8월 17일 이후에 새롭게 이제 시행될 행정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아마도 현재 전세금 반환 보증에서 기준하고 있는 150%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말로 이대로 120%가 될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상향될지는 앞으로 시행될 행정규칙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인데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최근에 민특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올해 7월 13일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올해 3월 3일 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올해 7월 22일 날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 회의 내용을 쭉 다 읽어봤는데 이제 노영구 국토부 장관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막 말이 오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안이 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결되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에 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과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어떤 좀 보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개정안은 총 8가지인데 제가 앞번 영상에서는 크게 6가지를 제가 예로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현재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가입해야 되는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나 2년 이하의 징역 요게 있었는데 페널티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과태료로 바꾸겠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고 과태료가 보증금의 10% 이내 금액에서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3천만 원까지만 해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겠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기간, 현재는 임대 의무 기간까지인데 이제 이거를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연장시키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면제 사유를 새롭게 만들었었거든요. 세 가지를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임대조건 신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하는데 현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있는데 이거를 30일로 우리가 전세월세 신고하는 그 기간에 맞춰서 좀 줄이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기간도 역시나 연장시키겠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연장시키겠다라는 이 여섯 가지 내용이 다 계류가 됐으니까 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엄청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그 임대사업자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되게 시급하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던 그 민특법 개정안이 계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 계류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긴 하죠. 그 개정안들이 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완책이라기보다는 규제에 규제를 더한 좀 그런 개정안이다 보니까 계류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계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면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든 해결하려면 급한 대로 이렇게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 산정 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상향시키고 그리고 주택 산정 가격에 우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세 가격 기준도 갖다 쓰겠다. 어떻게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기가 조금 쉬워지고 그리고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급한 대로 안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지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기준이 올라갔고 시세를 적용할 수 있다면 시세만큼은 책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입폭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주택 산정 가격 시 오피스텔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상향시킬 거냐 그대로 둘 거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시행될 행정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왜냐? 만약에 시세나 아니면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 가격을 적용할 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주택 산정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현재 기준 120%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주택 산정 가격도 낮을 거잖아요. 한데 전세 보증금은 높을 거고 그러면 지금과 똑같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시세를 적용하든 시세 같으면 그 시세 적용받는다면 웬만하면 다 가입될 거예요. 그런데 시세를 적용받지 못해서 우리가 연립이나 다세대나 다중이나 다가구나 단독 같은 경우에 1년 이내에 등기부 등본상 거래 가액이 없다면 이제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상향시켜도 시킨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하지 못해서 받는 그 페널티 여기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형평성 문제인데요. 사실 이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만 가입하는 거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라 하면 지자체, 우리가 시군구청으로 불리는 그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까지 이 두 가지를 다 마친 경우를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분들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이분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은 전세를 얼마나 받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잖아요.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민특법 개정안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조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가입 면제 사유를 구체화해서 좀 많이 구제해주고 그리고 가입 조건도 세부화시키고 정말 가입하기 까다로운 분들도 좀 완화시켜줘서 언제까지 좀 기한을 충분히 줘서 굳이 가입 안 되니까 뭐 벌금 내 이거보다는 어떻게든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더 수월해지도록 주택 산정 가격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올리고 시세도 주택 산정 가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관련으로는 고쳐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꾸준하게 언론 매체나 방송 매체 보시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